네, C 파트 연주가 끝난 뒤에 이제 인트로 2라는 곳을 연주하게 되죠. 앞에 전주와 동일한 연주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인트로를 다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인트로 지나가고요. 이제 다시 한번 A 파트를 연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수정을 했어요. 최종적으로 수정된 악보는 강의가 끝난 뒤에 도돌이표랑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또 그래서 A 파트를 또 연주를 잘 해주시면 돼요. 쭉 일단 넘어갈게요. 이건 다 강의를 했던 부분이니까. 이렇게 끝났죠? 이제 B 파트를 또한번더 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B 파트 조금씩 바뀌는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두 마디를 동시에 쳐보면 여기 박자가 조금 중요한데요. 따단 딴 따단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두 군데가 조금 박자가 느낌이 어렵습니다. 딴딴딴 따단 따단 딴딴 이렇게요. 자, 한마디씩 끊어 볼게요.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.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.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하나 둘셋 짠짠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고 그두 번째 마디는 엄지만 먼저 쳐주고 이런 느낌이죠. 다단 짠짠. 네,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마디. 여기 구간이 좀 달라지는데 느낌 들어보시면.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6번과 1번 줄의 0은 당연히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, 자, 여기 조금 잘안 나와 있는데, 줄을 끌어올리는 테크닉이죠. 밴딩 혹은 초킹이라고 써 있는데, 자, 여기를 엄지를 8프렛에 두는 게 좋아요. 물론 손마다, 손 크기마다 다 다르겠지만, 일단 8프렛에 두고요. 이 10이라는 곳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.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9프렛, 8프렛, 3명이 동시에 줄을 위로 올려주는데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면 12프렛에 있는 소리가 나야 돼요. 10프렛은 이런 소리고 12프렛은 이런 소리죠. 그래서 얘 줄을 끌어올려서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래서 하고서 다시 팔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. 그다음에 왼손 버리면서 00을 쳐주는데 이 00을 연주하는 중에 왼손은 2, 3번 프렛에 도착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여기 이제 일을 해나갈 수 있겠죠? 자, 여기서 저는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 우선 또 여기를 살펴볼게요. 자, 2를 1번 손가락 잡아서 오른손이 먼저 쳐주고 해머링, 당연히 풀링, 풀링. 그 다음에 한줄더 올라가서 동일한 네, 그럼 오른손도 한번 보시면 자, 미들과 인덱스, 인덱스 썼죠? 천천히 하셔야 돼요, 이거는 따라라라, 따라라라, 딴
박자가 1, 2, 3, 4, 1, 2, 3, 4, 1 하고서 퍼커시브를 넣으셔도 되고, 순간적으로 왼손 뮤트, 코타시보도 좋아요. 그래서 저는 퍼커시브를 할 겁니다. 퍼커시브 한 다음에 엄지 5번 줄, 2, 3, 4, 이 아래 코드 만들어서 당겨주는 거죠.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또 여기 B 파트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빠빠빠.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B 파트를 또 연주하게 돼요. 자,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. 여기 B 파트를 이제 B 파트 2를 한번더 연주를 해야 되는데, 큰일 났어요. 삭제가 됐나 봐요. 그래서 요 잘못 좀 기재가 됐는데, 자, 요 C 요거는 무시, 요건 무시해 주세요. 네, 요렇게 연주를 하면 B 파트가 됩니다. 그래서 다시 B 파트 두 번째 거 해볼게요. 그래서 위에서 여기 지금 있죠. 퍼커시브하고 딱 치자마자 이제 그 다음 패턴이 연결이 되는 건데, 여기는 이제 한번 볼게요. 아이고. 네, 여기는 이제 한번 보면 따라라라라라라 딱 이렇게 쳤죠. 딱 방금 그렇게 위에서 끝났어요. 네, 그 다음에 엄지만 먼저 쳐주는 거예요. 여기 보니까 엄지만 먼저 딱 연주를 해주시고, 여기 지금 네모칸 친 파란 부분만 해보면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해보면 재빨리 날라와서 요거 쳐주고, 이거는 이제 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동일하니까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B 파트의 두 번째 줄, B 파트 2, 두 번째 줄을 해보면 이런 연주가 나오겠죠.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요 코드 있잖아요. 이거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손 찢어야 되니까.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약간 해머링 쓰는 게 편해서 오른손을 다치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의 연주법을 바꿔 가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요거 C 지금 아니에요. 이걸 또 지워서 최종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A 파트 다시 점검, 그 다음에 B 파트 2를 연주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